첫 번째로 대구에서 배롱나무를 보러 갈 곳은 바로 하목정입니다. 하목정은 이 시기쯤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정도로 배롱나무 하면 떠오르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무려 400년이나 되었다고 하는 이 배롱나무는 여름이 되면 정말 빨갛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배롱나무가 모두 만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방문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뒤에 방문하시면 뒤에 있는 배롱나무들까지 볼 수 있어서 저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배롱나무 명소도 많지만 하목정 배롱나무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 창문에서 보이는 포인트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이렇게 창 너머로 보이는 배롱나무를 함께 찍으면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목정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목정은 차를 타고 가야 방문하기 쉬운데 주차할 장소가 많지 않아서 저는 오전 일찍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더위는 쏟아지고 있지만 빨갛게 피어있는 하목정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떠나볼 배롱나무 명소는 바로 가시성당입니다. 1920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 가시성당은 신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이국적인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배롱나무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시성당 앞에 배롱나무가 4그루 정도 있는데요. 이 배롱나무와 어우러지는 성당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가실성당의 배롱나무는 거의 다 핀 걸로 보이고요. 역시 아침부터 이 아름다운 광경을 찍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가실성당의 배롱나무는 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딱 4그루 정도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곳이기보다는 이국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배롱나무 명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실성당은 이번 주에 방문하셔도 충분히 이 아름다운 모습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얼른 방문해 보시고요. 오전부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는 약간 깜짝 놀랐는데 시간대를 잘 맞춰서 오셔야 여유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주차장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방문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배롱나무 명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겨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볼 배롱나무 명소는 바로 육신사입니다. 육신사는 육신사 안쪽보다 이 육신사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펼쳐진 배롱나무 로드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인데요. 제가 갔을 때는 아직 배롱나무가 완벽하게 만개하지 않아서 빨간 길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뒤쪽에는 빨간 배롱나무 길이 있어서 정말 신기하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쪽 길은 차량의 이동이 정말 많지가 않아서요. 비록 도로이긴 하지만 조금 걸으면서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매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육신사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육신사 안에 있는 배롱나무는 아직 피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느낌이 들었고요. 초록초록한 여름 느낌을 가득 볼 수 있었습니다. 육신사는 이 앞쪽 배롱나무 길이 정말 빨갈 때 방문하셔야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배롱나무 명소는 신순겸 장군 유적지입니다. 신순겸 장군 유적지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서 많은 배롱나무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방문했을 때는 핀 곳이 있고 안 핀 곳이 있어서 약간의 장소마다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롱나무가 핀 곳들은 굉장히 멋들어지게 피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배롱나무 명소로 왜 불리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봉분이 있는 곳에 정말 배롱나무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 담벼락에 넘어온 배롱나무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담벼락에 걸린 빨간색 배롱나무와 이 담의 오묘한 조화가 저는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순겸 장군 유적지 또한 대구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즐겨볼 만한 배롱나무 명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배롱나무 명소 네 곳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함옥정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육신사의 배롱나무 길이 정말 타이밍을 맞춰서 잘 간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배롱나무 명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배롱나무 명소들을 다녀보니까 넓게 조성이 된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지라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면이 있었고 사진 찍기 좋은 장소라고 저는 느꼈는데요. 그래도 이 후덥지근한 날씨에 빨갛게 피어있는 배롱나무들을 보면 힐링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배롱나무 명소 한번 방문하시고 여름 힐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